잔에 너를 채워 달래도 한숨에 너를 담아 날려보려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너였단 걸 알아도 알아도 너무 싫어서 눈물만 흘려 미워서 미워서 난 두고 간 네가 싫었어 미워서 미워서 네가 행복한 게 싫었어 아파도 아파도 나 너를 잊을 수가 있다면 평생은 아파도 난 괜찮아 네가 미워서 땀방울 대신 독한 담배를 물고 흐르는 눈물을 참으리 입술을 막게 물어 이런 내가 나도 싫어 숫잔에 살을 떠난 날 집어 이런 날 잊어 이제 좀 그만하라는 친구의 말에 한참을 웃다가 또 네 생각이 나서 거리를 걸어서 널 지우려는 마음에 이제는 네가 싫다고 외쳐보는 걸 미워서 미워서 난 두고 간 네가 싫었어 미워서 미워서 네가 행복한 게 싫었어 아파도 아파도 나 너를 잊을 수가 있다면 평생은 아파도 난 괜찮아 네가 미워서 너를 사랑했던 것만큼 아니도 네가 아파줬으면 해 내가 힘들었는지 나 얼마나 아팠었는지 너는 절대로 몰라 네 생각만 하는 너니까 미워서 미워서 나 두고 간 네가 싫어서 미워서 미워서 네가 해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솔지 씨. 네, 안녕하세요. 아,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이름이 좀 특이하시네요. 솔지. 예, 본명인가요? 예, 다들 가명이냐고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솔지라는 이름이 허솔지라고 원래 본명이고요. 예. 예, 솔로몬의 지혜를 닮은 여성이 되어라는 뜻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이야, 이름 좋네. 이름 이뻐요? 예. 감사합니다. 되게... 예.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신가 봐요. 예, 아니 방금 전까지 이제 미워서라는 곡이었으니까 예, 좀 감정도 잡고 했는데요. 예. 지금은 좀 제 성격대로 해볼게요. 예. 그 이게 신인이시니까 아직 솔지라는 예. 이름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예, 그렇죠. 잠시 헷갈리는 게 솔비 씨하고 좀 헷갈려요. 네, 솔비. 예, 예. 요새 솔비 씨랑 많이 헷갈리는데요. 예. 기사를 쳐도 솔비 씨 기사가 제 거에 나오고요. 그래요? 예, 솔비 씨를 쳐도 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님들께서도 오해를 잘못 하셔서 오해하셨구나. 예, 솔비씨라고 썼다가 가끔 솔지라는 글씨가 나오고요. 요. 그리고 스케줄 같은 경우도 매니저님한테 예. 같이 스케줄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섭외가 됐다고 했는데 예, 예. 예 타이푼의 솔비씨 맞죠? 이러면서 끊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솔지입니다. 이렇게 몇 번 정도 정정을 했었던 기억이 많아요. 이름이 워낙 비슷하니까 이제 뭐 저 예. 활동하시면 그런 거 없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널리 알려서 네. 솔지라는 이름을 더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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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지 씨는 이제 가수 되기 전에 혹시 뭐 이렇게 네.
아, 나 저 가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가수가 있었다면? 모토로 삼았던 선배님이요, 임정희 네. 선배님이랑요. 임정희 씨? 네,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 이수영 선배님도 평소에 네. 노래 연습 많이 하면서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임정희 씨 노래나 이수영 씨 노래를 이렇게 연습을 해서 예, 그래서 이수영 선배님 네. 노래를 막 부르면서 부르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약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몇 번 사람들 앞에서 불렀는데 이게 좀 비슷하대요. 아, 모창이 되는구나 저절로. 예, 그래서 이게 저절로 모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하다 보면 아유 야 그럼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예. 좀 그냥 이수영 성대모 이수영 씨 성대모사만 하면 심심하니까 예, 예. 이수영 선배님이 부르는 태미를 제가 아, 그래요? 한번 아, 여러분들을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오셨구나. 네. 네.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어머나 다시 한번 말해봐. Tell me, tell me, ta-ta-ta-ta-ta,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Tell me, tell me, ta-ta-ta-ta-ta, tell me 내가 필요하단 말해, 말해줘요. 네. 어떻게 비슷했나요? 저희, 하고 나니까 참 많이 쑥스럽네요. 저희가 그냥 노래만 부탁한 건데. 아니 저는 굳이 또 이렇게 네. 춤까지. 아, 심심하니까. 아, 이제. 네. 뭐 가수가 쇼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 게 직업이니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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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정말. 야, 오랜만에 여가수. 네. 뻣뻣한 여가수 한번 만났네요 또 우리. 아, 오랜만에. 아, 야. 죄송합니다. 평소에 춤은 이렇게 즐겨 추시진 않으시는 편이시죠? 얼굴에 아니요. 침을 뱉고 그러세요. 아니 즐기는데. 네. 아, 괜찮습니다. 아니 어디 나가서 제대로 네. 보여줄 만한 춤은 제가 갖추질 못한 것 같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 탓이 크죠. 아유, 예. 아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춤을 원래 못 추는데. 설마 춤 준비하셨어요? 아니 다음 무대 지금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다음 아니고. 무대. 이제 토크 예. 끝나고 하는 그 다음 곡 이어지는 예, 곡 춤을 춰요. 하루에 막 6시간 정도 연습하고요. 아니 기대를 아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기대가 예. 엄청 큽니다 지금. 와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야 아니 이수영 씨 목소리는 되게 비슷했어요. 그죠? 예. 아 근데 너무 당차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 오늘 만나서 네. 너무 반가웠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가수 데뷔하셨는데 네. 뭐 이렇게 뭐 계획이나 앞으로 난 이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한 포부가 있을 텐데. 예. 저는 아까도 솔비 씨 얘기가 나왔지만 제 네. 이름을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지. 예. 예, 솔지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즐거움을 드리고. 뭐 쇼도 보여드리면서 가수라는 네.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네네. 아 솔지 노래 듣고 싶다 네네. 이렇게 노래 제 노래로 빨려들게끔 만들고 싶거든요. 네네. 제가 아직은 어리지만 더 이렇게 몇 년 지나면서 노래 연습을 계속 할 거니까 네.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야, 뭐 기대가 되는 네. 정말 신인인 것 같은데 예. 자 솔지 씨의 무대를 끝으로 이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아, 주무셔야지 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솔지 씨의 예. 예, 또 뭔가 되게 신나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즐겨주시고요. 예.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